bomb. Tomorrow is another day. Today is another bomb. Tomorrow is another day. Today is another bomb. Tomorrow is another day. Today is another bomb. 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볼까 합니다.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분노의 질주 3편에 나왔던 다이캐스트 모델인데요. 일단 그 영화 분노의 질주 3편에서 주인공이 그 차를 상대로 이거를 상대로 다치 바이퍼를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저도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봤는데 일단 이 차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차종은 무려 쉐보레 몬테카를로라는 모델입니다. 저도 솔직히 쉐보레 몬테카를로는 처음으로 구해오는 거라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분노의 질주 영화에서나 봤지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인상 깊은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쉐보레 몬테카를로에 대해 재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이 차도 아메리칸 머슬카의 특징인 8기통 엔진이 들어간다. 이 60, 70년대 미국 차들이 어마어마한 엔진을 많이 썼죠. 이 60, 70년대 미국 차들의 특징이 8기통 자연흡기, 무려 8기통 자연흡기를 많이 썼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8기통 자연흡기가 대세였던 이유는 엄청난 고배기량 차들을 많이 뽑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 특성상 그리고 땅이 넓고 그리고 좀 직선 코스가 많다 보니까 배기량이 좋은 차들이 유리하겠죠? 원래 미국 차들의 특징은 좀 코너를 달리는 차가 아닌 쭉 뻗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스타일인 이 아메리칸 머슬카는 그래서 이 차의 매력은 8기통 자연흡기에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쉐보레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한번 전면부로 봐야겠죠? 바로 앞을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일단 볼게요.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비록 헤드램프는 클리어 파츠가 아니지만 헤드램프 도색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해요. 헤드램프는 비록 클리어 파츠는 아닌데 상당히 도색 퀄리티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퍼도 크롬으로 도금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클래식한 감성에 걸맞는 이 크롬 범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이거 미니카 재수하면 저도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판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당히 디테일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카임에도 독특한 게 점에보를 보시면 바로 엔진룸이 열려요. 이런 미니카에서 볼 수 없는 기능 중 하나인 엔진 보닛이 열리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근데 좀 아쉬운 건 도어는 열리지 않아요. 도어가 열리지 않는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엔진룸 보닛이 열리는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클래식카들의 매력 포인트는 사이드 미러가 한쪽밖에 없다. 이 차 원래 실차로도 사이드 미러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게 이 클래식카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 차에 한번 전면부로 봤으니까 이제 측면부로 볼게요. 자, 측면부의 라인을 한번 보시면 측면부의 라인도 상당히 디테일하지만 도어 트림 표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런 클래식카 치고는 도어 트림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클래식한 이 5 스포크 휠, 이렇게 클래식한 5 스포크 휠과 브레이크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요. 브레이크 퀄리티도 상당히 좋을 뿐더러 그리고 반대쪽에도 보시면 5 스포크 휠의 브레이크 퀄리티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차는 도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일단 측면부의 라인은 일단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한번 이제 한번 후면부로 봐야겠죠? 이제 한번 후면부로 볼게요. 자, 후면부의 리어램프, 후면부의 리어램프를 보시면요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상당히 후면부의 리어램프도 영화에서 나올 법한 똑같이 디테일하게 재현이 되는데요. 영화에서 나온 거랑 후면부의 리어램프 똑같이 재현을 해준 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후면부의 리어램프도 상당히 클래식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 리어범퍼도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리어범퍼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상당히 마감 처리 면에서는 훌륭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기구도 무려 듀얼 배기구로 되어 있죠. 이 클래식한 차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듀얼 배기구는 상당히 그때 당시 미국 차만의 감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의 전면부를 다시 온 이유는 아까 엔진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진룸을 자세하게 보여줄 텐데 엔진룸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차의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었어요. 어떠십니까 디테일? 이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디테일은 개인적으로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차랑 비슷하게 엔진룸 구현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서스펜션 쪽을 보시면 서스펜션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보레 몬테카를로에 대해 제가 토탈 평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쉐보레 몬테카를로를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도어가 열리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도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마감 처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뭐 물론 전면부서부터 뭐 측면부의 라인이나 후면부의 리어램프 표현까지 전체적으로 이 클래식카만의 멋을 잘 뿜어져 살려줬다는 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 클래식 머슬카의 매력은 바로 직선의 미입니다. 이 직선의 미까지도 상당히 잘 살려준 게 이 클래식카만의 감성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클래식한 5 스포크 휠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브레이크 퀄리티와 그리고 5 스포크 휠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마지막으로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보레 몬테카를로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